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부교회, 휴거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 왜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정을 받았을까? 왜 신부교회라는 이유가 뭘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7절의 본문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가 그 교회의 이제 당회장이겠죠. 사자의 편지하라.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시냐면 일곱 교회의 그 나타난 모습이 각각 달라요. 오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주님이 나타날 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열어놓으면 예수 축복하기를 맘먹으면 마귀가 어떤 누구도 절대 닫을 수 없어. 주님이 닫아버리면 별일에도 절대 안 열려. 그분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시, 열쇠를 가시. 그래서 그분이 열렸는데 하늘문 열린 교회, 이게 제일 킥입니다. 하늘문 열린 교회. 하늘의 문이 열렸다. 축복의 문이. 하늘문 열려야 되거든요. 오늘 볼지어 말하기를 8절에 볼지어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으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문이 닫혀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없어요.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뭐 되겠어요?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왜 하늘문을 열었을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 이게 참 적은 능력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대단한 은사가 있고 막 능력 있고 굉장하고 그러면 좋지만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우리 적은 능력 가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 배운 것도 적고 재능도 적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어떻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같은 거 짜잘한 인생이구나 그랬냐고. 너 적은 능력 가지고도 그 적은 능력 가지고도 네가 최선을 다해서 100%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거든요. 공평해. 그래서 여기서 야 적은 능력 가지고도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연약한데 부족한데 너무 힘든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서 십일조 올리고 감사한 거 뭐, 또 성교한다고 뭐 보면요 헌금 나오는데 막 가서 찡 아이고 이 사람이 또 내네 또 내네 막 마음이 막 저린 사람이 있어요. 과부 여쭘 두은 입이 크거든 또. 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구나. 주님은 액수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마음 중심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 보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도 뭔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영광을 찾았다고 믿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바쁘고 힘든데 토요일 날 새벽에 나서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고 적은 능력 뭐 드러난 거 없어요. 그러나 하루 종일 생각이 예수만 생각하고 전도한다고 한 사람 살리려고 10번, 100번 찾아다니고 있네. 근데 그거 보거든요. 그래 네가 눈물겹다. 네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냐. 고맙다 고맙다. 주님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너 적은 능력 가지고도 힘이 지치거든요. 힘 우리가 지금 힘 있는 교회입니까? 수가 많지 뭡니까 지금? 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가 뭐 대단한 교회입니까 지금? 유명한 교회입니까? 아니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저는 사실 겨우 뭐 건강이 그렇게 뭐 특별히 아픈 데서도 그렇게 강한 체질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아, 나 이게 은혜가 그래. 저는 내가 열등 없이 가 있고 누울 때가 있어요.
네가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 뭐 마귀가 자꾸 그러고 그래 나는 없어. 그러니까 나 주임 어제 난 놀진 않을 거야. 저거 능력 가지고도 저거 능력 가지고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요. 그래 저거 능력 가지고도 남아서 아니거든요. 최선 다하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드릴 수밖에 없고 내 시간에 내 남은 거 없으니까 여유를 부릴 것도 말 것도 없어. 금방 죽게 생겼으니까 아주 벼랑 끝에 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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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직 우리 교회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 거기서 스토리가 있어요. 기적이 있고 풍족한 게 아니거든요. 저거 능력 가지고도. 근데 하늘문이 뭐, 그러면 저거 능력 가지고 내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힘 없는데 겨코 그 지키려고 예수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거 보고 그거 본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할 때 다 넘어가고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잘하셔야 돼요. 거의 타락이 어려울 때 죄 안 지어요. 여유 있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따라 하나 없어도 살만하거든. 그게 인간의 죄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그 능력을 가지고도 자 하늘문 열린 사건이 야곱의 언제입니까? 도망가다가 형 낫을 피해서 수철리길을 밤에 야산에서 돌베개 베고 잠든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초행길인데 어디로 갈 줄 알아? 밤에 짐승이 나타날지 모르고 야밤에 돌베개 베고 땅바닥에 잠자는 야곱 아마 울고 허기진 배를 안고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쫙 열렸고 이러죠. 하나님 이제 급하니까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열려가지고 꿈에 본 적 사닥다리 간 데로 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오르락 내려가요. 처음으로 놀란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나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의 주리니 놀라운 축복이 그때 왔어요. 하나님이 딱 열려가요. 놀라운 은혜가 언제 오냐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주님 만난 찬스예요. 부도 위기 때 꼭 만나주고 고통 가운데 그때 만나주고 왜? 하나님밖에 없거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교회.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은 쭉 기차 같으면 기관차예요. 일단 기관차가 하늘문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열려서 하늘 만났으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기차는 굴러가요. 그대로. 기관차가 먼저거든요. 기관차. 기관차에서 이제 화차, 화간방, 도둑 열가슴과 달고 가는 거지. 사실 앞에 끌고 가는 이 모터가 동력이 주님 만났더니 불 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늘문이 열렸다니까 하늘에 신령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니까 말씀 붙잡고 하늘 밀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과 이제 연결이 될 때 중요한 것은 하늘문 열렸냐고. 하늘문이 정말 누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문이 열리지 절대 안 열립니다. 그건 마귀와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해요. 나는 분명 확신해. 여기 구름기도 불기도 항상 있다. 선포하라. 아니 어느 교회나 있다면 선포하라. 난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부교회라고 내가 확신을 해. 저는 분명히 제가 직접 들었어요. 주님이 나한테 그래. 나한테 신부라고 안 하고 어느 단어를 표현하시더라고. 안디옥이 결혼했다. 난 그게 너무 감배. 나한테 신부시면 나 신부 들었다고 하면 내 생각일 중에 난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단어를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해서 나온 건 아니죠. 분명히 말이야. 안디옥이 결혼했다. 난 이게 최고 복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확신해. 우리 교회는 정말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이 그런 말 했는데
그런 말보다 너는 내가 직접 나는 들었던 것이 저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은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 다음은 뭐 되겠냐. 여기 일곱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할머니를 땅에서 다른 게 없어요. 4대 교회 희롱이에서 몇 사람이다. 라오데께 차이가 더 없죠. 더 해본다고 막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딱 하나 교회만 신부교회. 자, 하늘문 열려서 나오는 것 보면 예. 출애굽기 33장 9절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씀하시니라. 모든 회막문에 보니까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봤어요. 구름 기둥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고 사람이 자기 친구와 여행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 딱 성경에 대면 이렇게 얼굴 대고 얘기를 해요. 일반 우리들은 꿈이나 뭐 환상 정도지 대면은 물어보면 그대로 대답 바로 되거든요. 얼굴 맞대고 얘기하니까. 아무리 신령한 사람 대면은 사람은 없어. 모세밖에 없어. 모세 보니까 어떤 감동은 좀 받겠지만은 나는 이거 그런데 하나 이쪽 꿈을 보여줘보니까 할머니 언제 그 뭐 복은 준다 언제 올지도 몰랐거든. 알 수가 없어. 사인만 주지 대면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후계자인 이유가 항상 모세에 붙어 있었어. 계속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하늘문이 열린데 오늘 우리에게 언제 하늘문이 열린가? 우리 모세가 저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열린 문이 어디 보니까 시편 84편 나와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보겠다. 눈물고장에 통행할 때 많은 새 믿고 이른비를 채우나이다. 주께 힘 얻고 떠나가 시온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하늘문 열린 여러분 기도에도요. 기도가 쫙 상달된 사람이 있어요. 공중에서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일반 기도 거의 기도가 올라가면 거기서 딱 멈춰요. 예, 그 벽을 못 들어. 못 들어. 근데 성령의 불로 간절히 막 사로잡혀서 몇 시간 막 기도가 됐다 하면 팡 뚫려. 근데 연계를 본 사람들이 그 불이 올라가고 뚫어본다는 거예요. 바위덩이 같은 것도 녹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냥 하늘문 열려서 응답받고 인도 받으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합심기도가 왜 중요한가? 자, 우리 세 분 기도지 합심기도 그 시간에요. 합심기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 광주 살고 사단 권세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름기도 불기둥 얘기 좀 우리가 저 성경 다시 봐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5절 보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 성막을 뒤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진영을 머물렀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 있다가 이제 사년 광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성막도 옮기고 또 따라가고 전부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그 중심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 첫째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성령 인도죠. 구름기둥은 말씀이고 구름기둥은 불기둥은 성령이고 말씀과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 임재 지성소에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막을 세운 날에 그랬다. 그게 완성된 날에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주님이 진짜 다 이뤘다.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 오시잖아요. 완성된 날에 그랬어요. 또
레위기 9장 2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이 축복하며 여호와 영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불이 사람이야. 아 근데 이 제물을 놔두는데 하늘에서 불이 훅 떨어졌고 와 하다니까 백성들이 와 하고 다 엎드려. 그 임재죠. 임재. 근데 어디에? 재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재물이 누가 내 몸이 재물 됐을 때 엘리야가 자기가 불 안 떨어지면 죽어요. 850대 1과 혈투가 벌리고 백성들이 보고 있어. 근데 그 몸이 그거 같거든요.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 안 되면 죽죠.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고 십자가 죽어야 뭐니 했는데 멀리서는 절대 안 돼요. 재물 내 몸이 재물되고 여러분 지금 새벽에 나오고 또 저녁에 나오고 예배하고 내 몸이 재물. 그래서 예배가 이 성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물.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임재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린 것도 신령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인데 진리 말씀인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을 각을 뜨고 재물로 회개하고 통회할 때 거기에 불이 온다. 이 원리예요. 기독교는 오직 신령과 진리 예배고 하나님 만나고 임재인데 반드시 피가 있고 재물이 있는 곳에 불이 와야 돼. 지금 성에 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냐 중에 딱 결정납니다. 제자훈련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제자훈련 하면서부터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성령의 불이 꺼질 수가 있었어요. 제자훈련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부만 하니까. 제자훈련은 다음에 그냥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부르는데 기도는 안 하고 제자훈련만 하고 머리만 딱 가져왔고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어요. 변화는 절대 기도해서 회개하고 통행하고 불이 와야 되는데 머리만 그러면 귀만 커졌죠.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냐고 중요한데 그 지저분과 불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또 말씀 없이 불러 불러면 이 신비주로 가고 엉뚱해. 이 말씀과 성령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제가 설교 끝나고 찬양하면서 계속 막 기도시키니 그 시간 불이 오라고.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이 와야 되는데 자, 본질을 배운다. 종교개혁을 한다. 간단해요. 어렵게 뭐 종교개혁. 말씀과 성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자. 원래대로 다자. 원래대로 특별한 거, 뭐 새로운 거 되면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거 없어요. 이단 같은 소리요. 신천지 같은 거 소리 오면 안 돼. 제가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 피 붙잡고 회개하고 불이 떨어지고 그거 뭐 그래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정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지. 뭐 새로운 거 이상한 거 찾지 마세요. 별것도 없어. 그게 그거예요. 밥을 항상 먹어도 밥 맛있고 김치가 제일 맛있고 고기 먹으면 더 좋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오늘 그게 교리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불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감사가 오고 주님 이름을 너무 재밌고 행복이 갖고 막 달려간 거. 행복이 달려간 거. 저는 솔직히 내 자랑 같은 요즘에 참 내가 와 하루에 세 번 한 시간 설교하고 앉았어. 토요일날 뭐 몇 명 밤에 8시 뭐 아유 근데 한 10분 20분 끝내야 되는데 소가지 없이 한 시간 하고 앉았다. 내가 억지로는 절대 못해요. 그 한 번도 보냐. 매일 그러고 앉았네. 그 20번 이상 그 다 유튜브 뜨고 앉았어. 막. 나도 내 자신이 신기해요.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 그 정도 능력도 없거든요. 그런 열정도 없는데 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재미 붙였네. 할렐루야. 재미 붙였어. 설교가 재미 붙였어. 막 계속해. 그게 난 내 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특별히 많이 알아서 아니요. 그냥 그 말 해도 똑같아. 근데 저는 특별한 말 안 해요. 특별한 말은 이상한, 뭐, 책 보고 해봐야 뭐, 그래서 내가
느끼고 마음에 감동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냐고 뭐를 하냐고 사랑 안 되는데 어떻게요? 뭐 별거 배운 거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것이 뭉클하기도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뜨거우며고 감사하고 기쁨이고 희열이고 하늘의 기쁨이 우아병 희락이 오고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면 생명이 흘러가야 되잖아. 흘러가야 되지. 성경 말씀밖에 없는데 딴 얘기 말고.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전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다면 가짜죠. 억지로 나면 가짜죠. 저거 능력 가지고도 최선 다하는 거예요. 저거 능력 가지고. 아, 수천 수만 명 모이면 누가 훌륭히 못 합니까. 근데 적은 수 갖고 날마다 한 번 해봐. 억지로는 절대 못 할 것이니까. 나는 그게 그 자체가 은혜로 생각해요. 은혜로. 예.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억지로 내가 하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그게 나는 내 자신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체도 은혜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가운데서 복을 받는가 보니까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 면하게 되니 답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이 입에 나한테 배에 쓰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대로 지키기 쉽지 않아요. 써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은 이 말씀은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지키는 거지. 이게 뭔 성경 말씀 사기가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들고 항상 새로워요. 항상 언제나. 예. 원래 우리 체질은 이 육은 편하고 쉬운 걸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그때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특별한 사람들하고 지내놓고 보니까 은혜로 했다는 생각이 언제나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잠자고 싶은 거 인간인데 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나한테 부담인 사람 사랑이 사랑해야죠. 하려고 애쓰면서 좀 해지는 거지 막 사랑이 흘러 넘치겠어요? 용서가 됩니까? 상처 줬는데 기분 나쁜데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들. 나 그래 봐. 아이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럴 성품도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참고 목회는 참고 견디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보지만은 아 오늘 누가 또 안 나왔네 하면 다 보여. 중직들은 말도 못하고 내 마음속에 힘들어. 치우. 제시가 목사님이 그 첫 통화에 돼 그래. 숫자 연연하지 말래. 하나님도 아시구만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 그것도 위로받았어요. 그런데 연연이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나는 욕심 있는가 봐. 안 되는 것도 그래. 그러니까 그 인내. 아휴 힘드네. 좋은 것도 있으면서 항상 안 좋은 것도 항상 생각이 나고 힘드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내가 목기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뭐야 이거 진짜. 이건 젊어지. 그래 그래도 나 사람들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죠고 하는 거지. 인내의 말씀 자체가 저는 항상 느껴져요. 무엇이 있느냐고. 내 삶이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뭔가 되겠지. 보여준 거 언제 돼. 분명히 저 위층에 새벽 예배라고 했는데 믿으십니까? 나는 믿으려고 했어. 정말로. 보여줄 게 되겠지만 현실이 가능하냐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새벽 예배만 저 차버리면 되죠. 주일 낮에만 차도 얼마나 감사하겠구만. 새벽 예배 아니고도.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믿고 구하고 기도한 내 마음이 이제 선포했는데 안 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일 나겠죠. 근데 나는 그래. 뭐, 하나님이 가짜는 아니겠죠, 그죠? 비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내 말씀은 여기까지 설명할까? 제가 참고 견뎌야 되니까. 견뎌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말은 뭐인가? 장차 온 세상에 이만해 땅에 간절 시험할 때는 그게 뭐인가? 나 해석 예를 가겠지만 휴거라 봐요.
휴거하니까 땅에 간 사람 시험할 때 그때 멸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보세요. 아니, 이 땅에 간 다 한 사람이 이제 덫이 넘으면 다 그 안에 이 땅에 있어갖고 치려고 할라? 견디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섬에 가서 어디 피우고 뭐 땅굴 속에 들어갖고 통조림 넣고 산다고? 말도 안 소리. 인공위성이 다 뜨고요. 다 알아요. 지금은 뭐 QR코드니 식당마다 다 찍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전부 이쪽 다 들어가고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지금 백신 안 맞아 식당 못 들어. 앞으로 매매 못해요. 용이 안 맞으면. 쌀 못 삽니다. 수도 끊어봅니다. 살겠어요? 매매가 안 돼. 화폐 돈이 없어진다니까 그 집에 딱 끝내버려요. 돈이 없던 시대가 된다니까. 모든 카드 뭐 용이 이리로 들어가 용이 딱 찍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매매 못하는데 살겠냐고.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국회에서 손에다 뭐 침는다고 지금 발의하고 있다는 얘기가 오지성 TV에 나오죠, 또. 아유,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네. 이거 짧고. 여러분,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리고 물론 계시록 해석장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인 해석하는 거요. 결국은 이 크기로 보면 뭐 인내 말씀을 지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이고 에스기 9장 4절에 이마 인친받은 해하지 말라. 이마 인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호한다. 예, 자기 백성 탄식으로 기도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러저러 기도하면서 견뎌내고 있잖아요. 지금 못 따라와서 힘들어서 주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요즘에 참 감사한 게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들이요. 내가 이 대단한 분들이요. 다 아니 이사 오겠냐고. 아니 이사 오 교회 때문에 이사 오겠냐고. 몇 가지 서울에서 왔잖아요 지금 이제. 진주에서까지 오겠냐고. 오잖아요. 예. 매주일마다 와요. 몇 번 와보고. 이제 마지막 결단 내리기가 힘들겠죠. 직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더라고. 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냐면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유치가지고 여기서 이미 영적상 붙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고 이 나라 사냐 죽는 싸움이기 때문에 인내 말씀을 지키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우리 안정성을 나빠볼 때 100% 올라가 봅시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해요. 올라간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신부교회는 올라가. 왜냐? 우리도 나는 키가 뭐냐? 뭘로? 구름이든 불기둥이 키예요. 하늘문 열려있어 지금. 그러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되고 생수 먹고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뭔 힘으로 옵니까? 돈으로? 쓰레기예요 돈은. 지금 돈이 큰 것 같죠? 아이고 이 말씀 귀에 들어와지고 믿으지만 아멘 좀 해보세요. 저는 확신을 가져요. 내가 누구 예언기도 받아서가 아니고 저도 듣고 보고 온 거 있잖아요. 다른 분들 한 것은 이제 참고만 하는 거지. 제가 그런 누가 와서 말은 다해서 무한장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저는 한 가지로 가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절대로 이건 여러분이 내 목표를 이해 못한 사람들은 힘들어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맞으니까. 직장에 가면 안디옥 욕을 것이고 어디 가면 이럴 것이고 이 말 들을 것이고. 우리 목사는 한번 고집 부리면 절대 양보 안 하고 밀고 나가니까 아이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가는 거죠. 제가 뭐 여름 비 맞고 다 갔다 이렇게 눈치 보면 쓰겠어요? 저는 그러진 못해. 난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 인내 말씀을 참고 지켜야잖아요. 시험의 때를 면하고
내가 어떻게 심리에 따라 생활을 갚아주시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입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 아비나 어미나 아들 딸 나보다 더 합당치 않냐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내게 오냐 합당치 않냐고, 자기 목숨 얻는 일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 이런 자는 어디냐. 그 주님마다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처자까지 자식 내 목숨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게 못 받게 죽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사단과 싸움은 거기까지 가야 이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니까. 자기를 미워하지만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건 뭐냐면 이 영에게서 십자가 사건이 그 주인과 함께 죽지 않으면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되고, 베스메스 암소가 벗개를 끌고 송아지를 시험해요. 송아지 울어도 뒤도 안 박고 풀도 안 먹고 그대로 가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은 벗개 몇까지 가야 되거든. 지금 주님이 가는 길이었고 열두제 다 숨겨있고, 나는 매날 숨겨오고 권난만 당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오늘날 축복 설교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설교 본문이요, 땅에 잘 되고 강성하고 후손이 잘 된다. 또 그 모양이 있어요. 날마다 맨날 고난만 당하라면 쓰겠냐고, 복도 받아야지. 저는 항상 내 목회관은 부유의식 가지고 잘 된다고 물질도 복받고 이 땅에 잘 되는 것이지, 그저 맨날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복도 받고. 근데 복이 목적인 거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역사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예, 전인권 복음이 뭐예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왜? 예, 저는 그런 경험했고 우리에게 다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나 이 땅 것은 잠깐이니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야죠. 그래서 시험과 고난의 어려움도 억지가 아니고 그것이 행복이 기쁘냐고 그러면 최고죠. 바울은 내가 너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너희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다는 것에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은 바울 흉내도 못 내요. 어떻게 저는 안 기뻐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겨우 하는 거 겨우. 나는 내 자신 솔직히 고백이 내가 하나님 나갔다 안 쓸 것 같아. 얼마나 내가 다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또 실수했네. 아무것도 안 또 혈기 냈네. 언제나 그렇게 겨우 비틀비틀 한 짐을 졌는데 막 뛰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비틀비틀 겨우 감당해. 겨우 감당해. 어떻게 견지를 몰라요. 어떻게.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은혜로 그냥 하는 거지. 바울은 사도로서 끄트머리 뒀는데 사람 구경거리 해야 됐다. 그러면서 뭔가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맨맞고 정체갖고 그러면서 손을 일어나면서 모욕을 다니고 축복하고 박해를 다니고 참고 비방을 다니고 권면하니 우리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마무리 찌꺼기가 되었다. 걸럭지는 닦으면 닦아서 자기는 더러운데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누군가 살려 하긴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아이 하나 키우고 그냥 뭐 쉽습니까? 기질 갈아주고 먹여줘 그런 거지. 누군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예정된 것은 누군가 지금 막 움직여. 수는 적은 수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일이 가고 아주 몸살나 몸살 지금. 또 행사는 또 하고 또 뭐 집회한다고 하고 또 뭐 하고 그분들 다 섬겨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적은 능력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 움직인다면 내가 무슨 행사한다고 그렇게 막 뻥뻥하면서 또 뭐 이번 주간에 또 서울 간다거니 또 1박이 온다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특별한 아주 웅변과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겨우 하는 거지. 그냥 겨우. 겨우 하는 거지. 저는 대단한 설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겨우 하는 거예요. 겨우.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제가 뭐 리더자가 된다. 그래 똑똑히 잘난 사람도 많더라고. 그리고 원래 천부적인 재능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도 좀 어눌해. 그런데 그저 하는 거예요. 재산 받고 내 가슴에 그냥 중심을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렇게 했더라고. 아시아에서 다 환난 심한 바다 살 소망까지 끌어졌다. 바울에게 살 소망이 끌어질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깨달은 것이 뭐인가.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부활하나님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을 해결하지 그분을 의지하면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서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힘이 남아서가 아니고 근데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고 자 제가 오늘 예루살렘 안에 그러면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이름이 기록한다. 성 안에 들어간다. 이름. 천국에 가면요. 지금 여러분 쓴 이름 그대로 씁니다. 써요. 천국의 그 주기철. 어마어마한 뭐 궁궐 궁궐. 보고 와. 네. 제일 고생하고 순교당했거든. 저는 호강스러워요. 잘 먹고 잘 자고 잠잘도 자라. 못판 위에 걸어가 컸겠어? 뾰족보다 모두 힘을 얻고 맨발로 올라가라고? 할 수 있겠냐고. 못판에 딛고 선 거요. 푹 들어가겠죠. 또 한 발 들어가겠죠.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뚜벅도 걸어간다고? 상상이 안 돼요. 상상.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신 죽일 줄 선양호 박사예요. 그 당시 저들은 다 쫓겨나고 이단 지급받았어요. 27회 평양 총회에서 죽일 줄 이런 사람 전부 제명시켰어요. 일본 헌병들이 97명 헌병들이 큰 가짝 우 들어오니까 우 벌벌 떨고 97명 헌병이 경찰이 옛날 일본 칼리 킹카드로 들어와요. 다 무릎 꿇은 거예요. 통과 통과 순사 앞에 통과. 그래서 그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장로가 다 무릎 꿇었어요. 아니요 한 사람 32명 감옥에 매맞고 죽을 지경 나겠죠. 거기서 16명 죽었고 16명 나. 8월 18일에 다 죽이기로 했는데 8월 18일 해방 기적이에요. 3일 사이에 다 16명 살아나왔어요. 그래도 그들이 한국교회 정신 지주가 되고 뿌리가 된 거죠. 이제 그 정신이 한국교회처럼 멋있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또 지금 무너져갖고 앱이 무너지고 뭐 되면 다 무릎 꿇고 앉았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간가 보자고 정말 진짜 휴거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자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늘 제가 면류관 다섯 개 소개합니다. 여섯 개. 첫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면류관도 그 종류가 여섯 개로 성경에 열 개 나온 데도 있는데 이제 비슷합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영혼 구하는 사람.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혼 구원. 살자 29제 우리 소망이나 기쁨의 나 자랑 면류관이 무엇이냐.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가 내 자랑이 면류관이야. 여러분 지금 전도한 사람 없어? 잠깐만. 그 면류관 없어. 면류관. 내가 전도한 사람 하나 해놓으면 어마어마한 면류관.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재림 때 오직 주님만 세속기를 가지 않는 사람. 주님 삼만 사람. 디모데후서 4장 8절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오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사는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 이 제이름을 사망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빠진 사람은 주님 오신다면 불안해요. 주님 말아 어서 옷이 없어 옷이 없어. 그건 주님에서 고생하니까 북한에 지금 지하교회 성도 주님 빨리 오시기 안 기다리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와달라고, 빨리 살려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생명이 멸루간 주님에서 순교당한 사람. 계시록 2장 10절에 장차와 고난 들 말라 벌죄나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살 오게 된 자 신밖에 아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을 죽기까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이겨 주리라. 이야, 생명의 멸류관. 그 다음에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어요. 이게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 제선에 고린도서 9장 20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제자 이는 썩을 승리 얻고 자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 얻고 잠이라. 예. 그 다음에 금멸류와 예. 그 충성한 사람, 기름 부은 사람들 계시록 사장설에 보지설 24장 보자 있는데 그 보지 24장 흰옷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썼더라. 예. 영광의 멸류관 베데스 5장 4절에 예, 영광의 멸류관은 충성된 주의 종들을 예. 베데스 5장 4절에 목자 나타날 때 시대는 영광의 멸류관 목회자들이 주로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고 근데 이 멸류관이 그 종류가 이렇게 나오는데 멸류관 크기도 아니고 또 멸류관을 어떤 하나, 둘, 다섯 개, 여섯 개 그렇게 멸류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집이 다르고 집이 궁궐이고 비교관데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이 거기서도 주님 가장 가까이 보호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장 첫째는 순교, 두 번째 전도, 전도예요. 목사보다 전도자가 더 목사 아니어도 전도 많은 사람이 두 번째 줄이야. 두 번. 순교에서 죽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전도자예요. 전도. 전도해야 돼. 전도. 지금 전도가 안 돼요. 말도 못 꺼내요. 아이고, 여러분 북한과 전도 다 걸리거든요. 전도 안 하면 걸릴 것도 없어. 목숨 걸고 하잖아요. 어? 탈북자들 왔다가 자기 고향으로 또 들어가 전도로 예수님이 거기 제패하고 죽는다니까. 가족들 지옥과 가면서 다시 들어가고 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어? 우리 전도해야지. 전도밖에 없어. 전도를 실패가 없어요. 끝까지. 복 임하기 축복하고 받지 않으면 네게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이고 또 최선 다하는 것이고 이기는 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 나는 워치머니가 참 대단한 게 감옥에 전도다가 나이 70살이 워치머니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중국이 얼마나 공산당 무슨 혀를 잘라봐, 혀를. 좋게 죽여줘야지. 살아있는데 혀를 칼로 잘라버렸다. 견디겠습니까? 말 못 하겠다고. 감옥에 전도니까. 그렇게 다 숨겨있더라고. 이렇게 호강스러운 좋은 나라인 줄 알고 사셔야지. 그런 시대가 옷값에서 벌벌 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올라오면 공산당, 아프간 공산당입니까? 지금 이미 90%가 끝났어요. 3천 몇백 개 교회가 법이 다 통과됐어요. 이 정권에 하에서 지금 하나님의 극적 역사 아니고는 이대로 현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아시라고요. 의사들이 백신 갖고 날리고 아니라고 해도 잭스를 못 하잖아요. 막 주사 놔버리잖아요. 다 죽고 다 해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미 공사된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근데 이제 선거 앞두고 조금 어떻게 하려고 이제 교회 패스 안 하더만. 마지막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결판 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이겨야 돼. 자,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나 이게 너무 좋아. 최선만 다하는 거예요. 저도 능력은 없어요.
지금 적은 능력이요. 지금 이 수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간 상태,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힘이 있냐고요? 무슨 힘이냐고. 그러면서 겨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가 하나 되고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후에 우리가 이런 면류관도 있는데, 면류관도 하나 있는 사람 있고, 열 개 있는 사람 있고, 많이 크기 다르고, 벌써,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다는데, 최후의 면류관 없으면 그 실패예요. 여러분이 면류관 없으면 나도 없을 거이고, 제가 면류관 있다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버텨줬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안디옥교회 담임 목사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말하고, 여러분 기도 힘으로 사는 거지, 저하고 여러분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요? 목사님 혼자 막 뛰어가잖아요. 아이고, 따라가기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모르겠네. 여러분이 밀어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설교 재미로 살고, 하나는 그 힘으로 살아. 만약에 여기 아무도 없이 했다가 외부에서 옷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제가 복음에 변질되지 않는다면 같이 가는 거죠. 나는 최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나 못해. 점점 못 듣겠어. 자신이 하나도 없어. 뭐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아니 박은윤 사가 정치설교 아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성을 사한다는 그렇게까지 그런 메시지도 안 들었고, 여기 다니다가도 10월 20일 이후에 안 들었겠냐고. 그래도 뭐 그거 안 믿으면 나가는데 어떡해요. 내가 가서 이거 틀어주고 있겠어요? 창피하게.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억지로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건데, 지금. 별말 해도 귀에 안 들었는데, 듣기도 싫어. 교회에서 뭐 보내주면 제발 보내지 말아야 듣기 싫다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피해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니까 안 들으면 되지, 그걸. 그것 갖고 또 따져. 목회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겠어요. 정말로 정말 힘들다. 힘들다. 왜? 광주권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뭔 얘기 같아. 그러나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나 이 말이 너무 좋아.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지금. 내가 적은 능력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최선 다하는 그 모습 보실 거예요. 우리가 힘도 없지만 최선 다하는 거예요. 힘이 남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주님 사랑하면 절대 못해요. 그 중심은 주님 사랑한 마음 때문에. 제가 뭘 한다고? 무혐은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야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헛될 수가 있고요. 헛되다고 생각한 것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사랑한 건 뭡니까? 십자가 피, 은혜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그 피에 빚진 자, 그 제가 일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딱 한 가지 사명 가지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과 나와 관계가면서 빚진 자, 나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밖에 없어요. 다 못 갚어. 나는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사랑 받았어. 나는 그 빚 갚어. 다른 사람 보고 주님과 나와 관계 내가 빚 갚으려고. 주님 나 같은 건 나타나고 말했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빚 갚으려고 달라는 거지. 제가 이름 나타나려면 나도 변질된 거예요. 1등 되고 싶냐? 지옥 가려고. 나는 주님 빚을 갚고 갈 거예요. 주님 빚 갚을 거예요. 내가 빚 갚던 심정 하는 거지. 뭐? 대단한 말 들으려고? 너 죽어. 마귀한테 당해 너는 그럼. 나는 빚을 갚는 심정. 적어도 빚은 갚아야 되잖아요. 돈 꿨으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피인데 생명인데 나무도 뛰어먹으면 쓰겠어. 똑같아. 십자가 피 죄 용서받고 난 빚 갚으려고 달려가는데도
그걸 누가 알아주냐고. 안 알아줘가 저는 주님의 사랑받은 게 있어요. 빈손 주고 출발했고 방에서 시작했고 여러분 사랑받고 여러분 헌금해 준 것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흘린 사람들, 그 사랑받고 내가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고 살았지 나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기도해준 그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빚진 자야. 빚만 갚고 가자. 너 잘난 거 까불 것도 없고 빚만 갚으러 가. 빚이나 갚아라. 빚도 못 갚고 갈래? 은혜 받는 그 빚도 못 갚고 갈라고? 빚이나 갚아. 빚이나 좀 갚아줘. 주님의 사랑받는 그 빚이 너무 크니까 나는 그 빚 갚은 날 심려고 가는 거지. 거기서 빚 나가면 나도 변질되고 말아. 까불지 마. 빚이나 잘 갚아라. 빚진 사람들이 빚 갚고 가야지. 사랑해, 나는 빚 갚았어. 나는 사랑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에 나는 그냥 빚 갚고 싶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그 마음만 가지면 나는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이름나고 생각나면 너는 이미 변질된 거다. 주님은 내 중심은 하실 거예요. 나는 그냥 빚 갚고 내가 뭐가 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이 사랑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외면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랑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너에게 이걸 기도하고 너한테 그렇게 놀라운 비전 주고 그렇게 많은 소원도 붙여줬고 그렇게 했는데 너는 겨우 한 짓거리가 그렇고 왔냐고. 그래서 이 나라 공산화됐다 너 때문에 그러다 내가 지옥 가야 돼. 나 같은 것은 분명히 약속했잖아. 예, 끝까지 못하니. 제 가슴에 뭉클한 거 어떤 때는요, 기억고 얘기하지. 저분이 나를 믿고 이사까지 오고, 저분이 저렇게 헌금하고, 자기 일평생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내본 사람도 있어. 인자 와갖고. 저는 저 사랑 받았는데,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간이라면, 제가 배신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 그 은혜 받았는데 내가 뭐라고 기대를 걸고 이교회 때문에 강의 사람이라는 게 그대로 믿고 왔어. 근데 그거 못 오고 만일에 적화돼갖고 나나 저기 끌려갖고 수용소가 죽는다? 어? 그런 일 있으면 쓰겠냐고요. 내 새끼가 교회 없어갖고 내 손자한테 없어갖고 한국교회 없어져갖고 지옥 가면 쓰겠냐고요. 엄청난 벼랑 끝에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사랑을 주셨습니까? 저는 주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내 삶을 최선 다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 달려갑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달려가서. 멸관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 멸관 좋은 거 하나 얻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빚은 바꿔줘야 되잖아요. 멸관은 둘째고 주님의 사랑의 빚, 그 피의 빚, 은혜의 빚, 그 빚을 그 사랑받은 사람이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나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해서 부부가는 부부가 도리가 있고요. 자식은 자식의 기본이 있고요. 영적 세계에서는 인간은 인간의 기본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이 닿아야 돼. 기본은 뭔가? 사람이 사람다운 짓거든. 넘지도 마. 우리는 기본이 뭘까? 적어도 배신을 안 해야 돼요. 배신을 안 해야 돼. 사랑받은 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 사랑 갚을 수가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부부간에도 아내가 남편이 얼마나 잘한 거 좋은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고맙고 살아야지. 끝까지 끝까지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키고 살아야지. 기본적으로 배신은 안 돼요. 배신해. 나 호강세 기린다고 딴 여자 가면 쓰겠어요? 인간도 아니지. 마귀 꼬임이지. 적어도 내가 잘 되고 싶어서 기복신앙가에 꽃피는 때 너 기본으로 돌아가고 배신하지 말고
빚이나 갚아라. 남편 아내도 부부간도 빚이나 갚아. 내 아내가 나에게 올리지 얼마 했었는데, 내 남편 얼마 했었는데, 적어도 빚을 갚은 심정 간다면 왜 변질되겠냐고. 기본은 기본도 안 되는데 적어도 난 기본이 있다고 봐요. 기본 빚을 갚는다. 주님이 나를 빚 갚고 싶어요. 사랑을 예민하고 싶지 않아요. 결과 나머지 알아서 상 준 거지. 상 주문 오고 안 주문 오지. 그따위 수준으로 삶을 쓰겠어요. 나는 그 피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받은 고통을 지옥 고통을 주님 담당하시고 나 같은 자를 지명해서 일을 시켰으니 주님 나가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 중심 마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 적은 능력 가지고도 최선다하는 우리 모든 모습을 보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끝까지 역사할 줄 믿습니다.
Thank you.